coisa mais linda, mais cheia de graça.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재즈아카데미 실용입시반에서 재즈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 김수민입니다. 저는 5살 때부터 이제 클래식 피아노를 치게 됐는데요. 동네에 교습소에서 다른 친구들 하듯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나이 때는 보통들 어머니께서 이제 피아노를 배워봐라 그리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저는 제가 졸랐어요. 네, 클래식 피아노는 작곡가가 곡을 이제 쓴 그 악보를 보고 악보에 충실하게 표현을 하는 반면에, 재즈 피아노는 연주자의 생각이 많이 이제 즉흥적인 거, 그리고 이제 연주자의 그 역량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돼서 거의 재즈 피아니스트 자체가 거의 작곡가에 버금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거, 그게 가장 매력적이죠. 당연히 실력이죠. 근데 이제 학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필드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편리한 것 같고요. 그 기회를 가졌을 때 실력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력이 이제 1차적이고 학벌은 그 다음. 아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좀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이었을 때 연습실 확보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피아노를 치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가정집이다 보니까 주위 그 다른 집에서 항의를 이제 하고 그러면 또 소심한 마음에 또 연습을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 하고 있었었는데,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도 연습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다가 바로 레슨을 들어가서 레슨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레슨 끝난 다음에 또 다시 연습실을 또 사용을 해서 연습을 계속 할 수 있어서 그게 상당히 좋은 점 같아요. 그리고 재즈 아카데미에서는 그 앙상블 수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16개나 되는데 그 장르별로 스타일별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피아노 특성상 다른 악기에 비해서 리듬, 그 박자 같은 거, 비트 같은 걸 좀 맞추기가 힘이 드는데, 그래서 그 요인 때문에 다른 파트들, 다른 악기들에 비해서 좀 실력이 떨어지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제 앙상블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학우들하고 같이 맞춰보고 여러 가지 이제 장르, 리듬 같은 거를 다뤄보면 정말 좋은데, 그 앙상블 수업이 16개나 되니까 상당히 좋죠. 벌써 너무 더워졌는데요. 9월부터 수시 입시 이제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겨울 때까지 달리셔야 되는데, 열심히 연습을 하시려면 체력을 많이 키워놓으셔야 돼요. 건강하시고요. 힘내시고요. 나중에 연주자가 되셔서 같이 필드에서 연주 같이 즐겁게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힘내세요.